안녕하세요. 제로키니 이막송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악 헬스를 시작했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10가지 맨몸 코어 운동을 해볼 건데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척추가 교정되고 허리 통증을 해소될 수 있고요.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힘은 물론 퍼포먼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꼭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오늘의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오는 동작입니다. 몸이 앞, 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계속 긴장을 유지해 주세요. 호흡은 가슴으로 무릎을 당겨올 때마다 뱉어주세요. 이번에도 하이 플랭크 응용 동작인데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상체에 불안정성을 줄 거예요. 한 손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반대쪽 손에 체중이 크게 실리기 때문에 한 손을 떼는 순간 어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더 강하게 밀어주세요. 어깨를 터치하는데 몸이 많이 흔들린다면 팔꿈치만 터치해주셔도 되니까 흔들림을 최소화해보세요. 이번엔 측면 코어 근육들을 사용해 볼게요. 이제 알려드리는 운동은 회전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팔꿈치부터 어깨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먹이나 손바닥을 팔꿈치와 일직선상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팔이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 골반을 띄워줍니다. 난이도를 낮추려면 발이 뒤로 가도록 무릎을 접어서 진행해주세요. 이번엔 반대쪽이에요. 일상생활은 물론 특히 스포츠에서 이 측면 방향으로 움직임이 자주 발생되는 만큼 중요한 운동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후면 코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슈퍼맨 동작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손끝과 발끝은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턱끝은 약간 당겨주시고 어깨, 등,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팔, 다리를 흔들어주세요. 마시고 뱉어주시고 난이도를 높이실 수 있으시면 올라가서 스윙을 만들어주세요. 앞에서 버티는 운동들을 했다면 이제 상체와 하체를 같이 움직여주기를 시작해볼게요. 자, 천장 보고 누워서 양손을 위로 무릎을 골반 위로 뻗어주시고 복부에 힘을 줘 허리가 바닥에 닿고 어깨가 닿지 않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집중해서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이제 강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자, 전신을 활용하고 연결하는 코어 운동입니다. 데드버그 동작과 마찬가지로 허리가 바닥에 뜨지 않게 복부 힘으로 허리를 눌러주시고 팔다리를 멀리 보낸 상태로 버텨주세요. 허리가 뜬다면 양팔을 옆으로 뻗어보세요. 이제 딱 3개 남았습니다. 다음은 플루터킥입니다. 팔로 바디 홀드와 동일한 자세에서 하체를 교차로 쳐주시면 되는데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차보시고 잘 되시면 속도를 올려보세요. 동작은 하프 버피인데요. 양손을 강하게 바닥을 밀어주셔야 하고요. 하체는 가볍게 점프를 하시거나 난이도를 높이실 수 있다면 점프 없이 끌어당기듯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전신을 움직이는 동작이고 힘보단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킥슛은 무게중심도 크게 움직이고 팔과 몸통의 각도 변화나 힘의 방향도 크게 바뀌는 동작이기 때문에 협응력과 감각을 높이는 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천천히 연습하신다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